저 같은 경우도 텃세를 또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너무 직접적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36살 김용성이고 여기 양평으로 귀농한 지는 이제 5년 차 되고 이제 만 4년 좀 넘었어요. 귀농 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동양철강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철강회사 영업사원으로 7년을 근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하고 싶어서 스마트팜 교육 받으려고 이제 그 귀농 준비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농산물 유통을 그때 조금 작은 회사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배웠었어요.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왜 귀농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7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옆에 과장님, 부장님, 미래 5년 뒤, 10년 뒤 모습이 지금 제가 하는 일과 너무 다르지 않고 뭔가 삶의 프레임이 너무 정해져 있는 느낌? 사실 돈이 막 아쉽거나 뭐 사람이 아쉬워서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서 원래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연 좋아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한테 가까운 게 뭔가 알아보다가 이제 귀농 괜찮다 막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양평으로 귀농하셨는데 네. 수많은 지역 중에 귀농지로 양평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 귀농하려고 막 진짜 전국 지자체 다 돌아다녔어요. 막 지리산 뭐 남원 쪽도 가보고 영동 뭐 홍천 다 가봤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래 연고지는 이제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집도 거기다 보니까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좀 봐야 되는데 또 혼자 먼 섬에 가서 살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최대한 가까운 쪽 알아보다 보니까 홍천 아니면 양평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제 양평으로 귀농하게 됐습니다. 현재 재배 중인 작물과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시나요? 현재 재배 중인 작물은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제 이것만 하고 있고 원래 아스파라거스 하기 전에는 막 고구마, 방울토마토, 고추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작은 양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돈이 안 되더라고요. 다 주면 그냥 인심 쓰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거스만 하고 있고 지금 하우스 7동 이제 1500평 부지에서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진데요. 네. 소득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소득 활동 뭐 당연히 농사를 지니까 이제 농사가 이제 거의 한90% 이상을 차지하고 농산물을 팔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잘하는 거 이제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어떻게 났나 봐요. 마을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감자나 고구마, 뭐 배추 이렇게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내 것도 좀 팔아줘. 뭐 이런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좀 좋은 농산물이다. 품질 너무 좋다. 그러면은 저 이거 한번 팔아봐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한 유통이 한 20, 30%, 아스파라거스 한 6, 70%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재배 작물로 아스파라거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1500평에 혼자 한다고 하는 말에서 사람들이 뭐야, 말이 돼? 뭐 나는 텃밭도 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이렇게 관리할 때는 조금 품이 들어가긴 해도 사실상 이제 수확하고 이렇게 매일 이제 선별하고 하는 정도는 혼자가 가능해요. 1500평도. 근데 이제 조금 힘들긴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2월 말부터 9월 초중순까지는 매일 수확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 그런 약간 힘듦은 있어도 그래도 혼자 큰 평수를 할 만한 그래도 채소 중에선 아직까지는 고소득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귀농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농사 지을 땅을 구하는 건데, 이 네. 땅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 이 땅은 처음에 이제 임차를 받았어요. 근데 임차 땅도 없어서 여기 장모님이 여기 시골 사람이라 좀 이렇게 장모님 도움으로 임차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임차를 한 2년 정도 했다가 이제 후계 농업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를 매입을 하게 됐죠. 여기 시설 규모가 굉장히 큰데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여기가 1500평 부지에 처음부터 이렇게 7동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여기 5평, 이따 1000평 부지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청년이고 양평군에서 하우스를 지으려면 이제 웬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하우스를 짓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든 지원 사업이든 뭐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땅값을 제외하고 하우스 짓는 비용으로는 7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땅을 복토를 하든 웬만하면 이그 산에 깎아서 오는 흙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많은 비료와 퇴비가 들어가요. 뭐 자연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복토를 어쨌든 하면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다 이것저것 포함했을 때한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농산물 유통 판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거의 한 90%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저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 로컬 푸드 아니면 지역 하나로 마트 딱 이 두 군데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사실 생산량이 못 따라가서 더 많이 못 팔고 있어요. 농사 수익은 얼마나 되시나요?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출은 한 2억 좀 넘고요. 아스파라거스 매출은 한 거의 8-9천, 나머지는 이제 농산물 유통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 걱정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온다고 할 때 저희 가족들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었고, 장인 장모님이 좀 약간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삶의 여유로움을 오히려 저한테 추천을 하셨었어요. 매일 일하는데 무슨 뭐가 여유롭냐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는 있지만, 하루에 진짜 절대적인 일하는 시간에 대비 제 수익 그리고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귀농 잘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농사 지어보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어요? 재작년 22년도에 이제 BPA 받았을 때 약간 진짜 현타 세게 왔어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전체 다 잠기고 아스파라거스도 지금 보이는 거 다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다 쫙 걷어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한 번 비가 3일 세게 오니까 농장이 다 잠겨버리면서 그때 한 비용적인 걸로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거든요. 농사로 3천만 원 손해받은 건 진짜 되게 많은 걸 잃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었고, 아무래도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어려워서 다시 귀도라고 하잖아요. 귀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지역 갈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텃세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여기 장목반이라고 있잖아요. 장목반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청년이고 아무래도 혼자 인터넷을 만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면 눈에 띄고, 어느 방송사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연락이 오는 순간 너가 뭔데 양평을 대표해,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장목반에서 나오면서 되게, 그때 당시에 장목반에서 이제 선별기라고 해서 이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하면 선별하는 기계를 다 같이 한 곳에 모아놓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 오지마 하면서 갑자기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하루에 수확되는 아스파라거스가 몇천 가닥이 되는데, 그걸 도마에서 이렇게 썰면은 일도 일이지만 이게 너무 진짜 힘들기도 하고 제품도 이제 품질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상온에 오래 노출시키면서 제가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기후센터에 또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그 선별기를 마련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생산 그게 됐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제일 힘들었던 건 지역 갈등, 텃세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를 너무 직접적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해 피해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복구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양평군에서 진짜 군수님이랑 막 다 오셨었어요. 그래서 농협, 제가 또 조합원이니까 농협 지점장들 막 다 와가지고 진짜 직접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도움을 받았고, 막 군부대에서도 여기 사단급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한 3일을 연장 도와줬어요. 거의 진짜 몇십 명, 한 40명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가 엄청 심했었어요. 비닐하우스에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여기 약간 물에 그을린 그 흙탕물 자국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청년농가 관련한 지원이 지자체별로 많다고 들었는데, 지원을 받으신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받은 거는 그 이 하우스 지을 때 하우스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한 비용을 평당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측정이 되면은 5만 원을 지원 받았었어요. 그건 이제 막 300평에서 600평 한도 막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지원 받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아직 젊으니까 지역마다 청년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사이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그런 그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 거기 안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고 많이들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좀 지원 사업에 용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원 사업.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어쨌든 저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은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이게 나라에서 불러지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막 온라인 마케팅 지원, 뭐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 확대를 위한 장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다각화해서 많이 활용하면 큰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너한테 몇 천만 원, 뭐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은 아니어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또 좀 크게는 막 500에서 1000까지도 막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농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께 귀농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한다.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같은 시간에 같은 그 틀을 주말을 제외해서 모두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오전에 헬스장을 가고 학원을 다니고 자기개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취미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사람이 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내 시간이 좀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쓰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 농소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특정한 절대 시간량에 대한 그 작업만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겨울철엔 또 이렇게 휴농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진짜 여름휴가 받아봐야 4박 5일이잖아요. 길어봐야 3박 4일이고 저는 뭐 일주일, 2주일도 갈 수 있잖아요. 장점이 많진 않지만 근데 그게 너무 세다. 그런 한 번의 휴식들이 나를 충전시켜준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좀 다각화시키고 싶어요.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사실 더 농장을 키울지 다른 작물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이걸 유지하면서 약간 다른 이제 농산물들을 되게 여기 좋은 농산물들이 너무 많은데 시골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소비를 못해요. 그냥 그런 분들 거를 진짜 제 값에 저렴하게 받은 거를 그냥 이렇게 판매하고 싶어요. 솔직히 유통 마진 해봐야 오히려 요즘은 소비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가격도 다 나오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뻥튀기 할 필요는 없고 있는 분들 거 먼저 다 소진시켜주고 그래야 또 지역 농가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이런 거 미리 준비해라 하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농귀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무조건 들어가서 일단 지자체 교육을 최소한 한 4개, 5개는 뭐 당일치기든 1박이든 꼭 주말에도 하거든요. 그런 걸 꼭 다녀오세요. 그런 걸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거기로 가면은 저처럼 이제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올 수도 있고 딸기 농장에 갈 수도 있고 뭐 사과 농장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다 여러 루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판매를 공판장 뭐 요즘 가락시장 막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막 공판장에서 좀 유통을 좀 많이 후였다 해가지고 요즘 타겟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개인이 개인 것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돼요. 가장 신선도가 좋고 그래야지 그 단골 고객도 생기고 자기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스토어나 뭐 이런 거를 좀 만지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SNS나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더 대박 나시는 네. 농부 청년 농부가 되시길 응원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아스파라거스는 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안 나오고? 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키가 지금 이거는 덜 자랐잖아요.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일 수확 내일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아, 하루 만에. 네, 그래서 매일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 키가 덜 자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키가 덜 자란 것들은 다 내일 이만큼 돼서 자를 수 있고 이것도 내일 이만큼. 하루 만에 굉장히 빨리 자라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키가 안 돼서 안 자르는 거지 자를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수확을 매일매일 하시겠네 진짜로. 네,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진짜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여기는 아까 네. 그 일곱 개 동 대비해서 따로 있는 동인데 네. 아스파라거스 키가 좀 작네요. 아 이거는 이제 환기를 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키를 작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탁 트인 느낌 나죠? 네네, 저쪽 활동해요. 네, 그래서 저쪽은 좀 이 키가 좀 더 크지만 여기가 작은 이유는 환기에 좀 더 집중한 거고 저쪽은 이제 좀 더 잎이 많고 광합성이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게 또 아스파라거스에 더 좋은지는 이제 저도 5년이 넘었지만 계속 이렇게 시도해보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옆에서 계속 새끼가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얘는 평생 잘라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추나 뭐 토마토 이런 거는 매년 봄에 심잖아요. 네.
근데 아스파라거스는 한 번 심으면 10년 동안 수확해요. 이 뿌리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는 대나무순처럼 이렇게 대나무순처럼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뒤에는 이제 수확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평당 그 나오는 수가 많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통계상은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수율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나오는 수확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한번 갈아엎고 다시 심어야죠. 근데 또 다시 심으면 또 2년 뒤, 3년 뒤부터 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농이죠, 그때는. 이런 것들을 그 아스파라거스 농사 지으실 분들은 네.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그렇죠. 아스파라거스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2년 뒤, 3년 뒤 수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대부분 내가 올해 농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그게 소득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내가 뭔가 소득이 없잖아요. 귀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돈을 만져야 되는데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두 개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런 건 또 이상하게 값이 싸요.